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자,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11월도 어느새 이제 중반에 좀 들어서고 있네요. 이제 곧 반환점을 좀 돌 텐데요. 10월에 이 악몽 같았던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우리 11월에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저희 배경처럼 그득그득하게 붉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을 만들어 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첫 방송을 진행했고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장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오늘 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의미 있는 이제 지지 라인에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 지지선을 지켜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도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프닝에서. 왜냐하면 시장이 앞으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증시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또 안 움직일 수가 있겠죠. 또 추가적인 증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나의 손실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셔서 기도만 한다 그래서 계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기준을 가지고 나의 명확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손실 중인 종목의 손실을 줄여 나가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렇게 계좌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전체 계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주식 산타클로스라는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 명확한 내 기준을 만들어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매매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다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준비한 시황부터 강의까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을 할지는 사실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잘 파악하고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나만의 매매 기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으로 이제 차곡차곡 자산을 불려갈 수 있도록 저희 스타쌤 주식 산타클로스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발은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오늘 만약에 시장이 밀렸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이 어색해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하게 되면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해질 수가 있었겠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었던 코스피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죠. 2383포인트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지선은 또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지선 또 지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중요한 포인트에서 오늘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걱정이 됐었던,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784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탈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 다행히 중요한 이 지지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지지 구간이 앞으로 지켜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증시는 조금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5번 정도 망치형 캔들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 1월 달부터 자 1월 달에도 망치형 캔들 이후에 증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3월에도 망치형 캔들 나오고 나서 시장이 이 하락을 되돌림 현상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5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7월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왔었던 총 5번 구간 모두 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연도 10월 달에 나왔었던 이 망치형 캔들에 지금 증시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네. 증시가 이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힘들게 했었던 9월 달부터 쭉 하락했던 이 하락을 좀 되돌림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희망이 조금 있다라고 네. 보는 건데 만약 이렇게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항상 이 중요한 캔들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네. 지지했을 때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는 2,383포인트,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 784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증시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 매매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종목이 손실 중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상승하면 내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 그대로 횡보하면서 굉장히 나도 소외감을 받고 굉장히 조급해지죠. 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악재가 나와서 밀리게 되면 종목은 밀리죠. 더 크게 손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일부 내시면서 이러한 시장을 좀 버텨내신다라고 한다면 뭐 물려있는 종목 비중도 수익 내서 덜어내실 수 있고요. 손실 중인 종목도 이슈가 한번 돌아주면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계좌 손실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주 매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신신제약, JCN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현대무벡스 세 가지 이제 관심주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신제약이라는 종목 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좀 강한 파동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한 10% 넘는 상승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뭐 장중에 뭐 5% 10% 정도 개별주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고. 그 수익으로 내가 지금 증시가 하락해서 많이 손실 중인 종목 손실 덜어내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냥 그냥 증시가 반등하길 기도하고 증시가 하락하면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올 한해 그런 캔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완벽한 상승을 뭐 기대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개별주 매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주식 산타클로스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관심주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매매 기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관심 종목을 조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조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치형 캔들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보여주는 올 한 해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또 확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내 종목 분석해서 나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입니다. 자, 상승 재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두 번째, 10월 초 이후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체크해보기. 이렇게 두 개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제 나와서 반도체가 좋다고, 네. 오늘 나와서 갑자기 2차 전지가 좋다고 얘기하고, 또 내일 방송 나와서 로봇이 좋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정말 이 주식 백화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그렇죠? 수도 있죠. 혼란스러울 맞아요.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같은 사람의 방송을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서 혼란만 드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제와 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지만. 종목은 다릅니다. 네. 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또 동일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제 좀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대비 강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증시 대비 강하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시장의 차트보다 완성도가 높은 종목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지수보다 조금 더 좋은 차트, 그렇죠. 강한 차트를 보면 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은 우상향하거나 네.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같이 빠지는 게 아니죠. 시장이 빠지는데 같이 빠지는 종목은 네. 시장보다 강한 게 아니죠. 네, 네.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하는데 같이 하락하는 종목은 매매 대상이 아니죠. 시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시장이 네. 뭐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든 간에 나는 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렇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네.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10월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건 저는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시가 양봉인 거래일이 거의 없었어요. 쭉 이렇게 반등 없이 쭉 하락했기 때문에 네.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진짜 파란 물결이네요. 그렇죠. 정말 힘든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향후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종목을 찾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제 장중에도 봤던 종목인데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종목이 왜 관심 종목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고점이 8,000원이에요. 고점이 8,000원. 물론 뭐 우리가 뭐 3,000원에 투자해가지고 8,0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했겠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보시면 8,000원에서부터 거의 반타작이 났어요. 8,0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쭉 이렇게 네.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서 11월 달 넘어갈 때 보시면 반등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죠. 시장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달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시장이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에코플라스틱은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준봉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 10월 처참하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2,493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네요. 엄청난 거래량이죠. 자, 이 종목 앞서 거래량 보시면 네. 하락할 때 어느 정도의 거래량 들어왔냐면 100만 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 10월 달 보시면 2,493만 주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한번 나와줬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장중에 상한가의 종가 부분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은 맥점에 조금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일 장중에 에코플라스틱을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도 정확한 타점에서 정확한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또 강의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이 에코플라스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저의 매매 관점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좀 담아두시고 네. 대응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면 이 종목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네. 어떻죠? 지금 딱 보면 뭔가 시장 대비 올라갈 준비를 약간 하는 이제 느낌? 올라갈 것 같은 네. 저점을 이렇게 좀 들어 올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시장 차트는 어때요?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외바닥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을 내려가는? 전부 반납했어요. 네. 코스닥입니다. 근데 지금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200만 주가 넘어가는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좋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좋겠고요. 관심 종목 추가죠. 관심 종목이 하나 추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중소형주 아니야? 네. 내가 아무리 개별주의 주목을 하라고 해도 내가 지금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의 80%가 중소형주다. 네. 나는 이 중소형 투자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대형주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네. 뭔가요? 말씀을 드리기 살짝 좀 걱정스러운 종목인데 네.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 카카오가 최근에 노이즈가 좀 많죠. 맞아요. 노이즈가 좀 있고 그리고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한 10만 원대 이상 카카오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의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카카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 대비 차트가 지금 보시면 잡았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왜 바닥을 잡았느냐?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기준봉이 나왔으며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오늘 장 마감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카카오가 좀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이번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약간 의아스러우실 거예요. 기준봉은 또 뭐고 맥점은 또 뭐지? 왜 이런 자리에서 스타쌤이 관심 종목으로서 제시를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자,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종목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맥점을 잡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준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준비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기다려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 재료 종목들을 조금 실시간으로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125번을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하나, 둘, 둘, 오 누르신 후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예고를 살짝 해주셨던 그 강의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강의에 앞서서 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기준봉. 기준봉.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봉을 돌파하거나 지지했을 때가 타점이다. 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네. 제가 바로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쭉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 제가 지금 표시해놓은 구간까지 보면 한 3,0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8, 9, 10 시장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3,000원에서 1,2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60%가 가까운 하락을 맞은 종목이에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네. 고점에 만약에 이제 물려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담하시죠, 지금. 참담하죠. 네. 거의 뭐 한 두 배 이상 올라가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투자가 잘못된 이유는 내가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고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하염없이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을 과연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지 않겠죠. 왜? 올라가고 있는 것만 대부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그죠? 그 전에 여러분 거래량 보시면 이렇게 하염없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뭐 하루에 뭐 5천만, 5천, 20만 주, 그죠? 하루에 뭐 10만 주, 이렇게 네. 거래량이 나오던 종목이 갑자기 200만 주에 가까운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호재거리가 있다라든지, 그죠? 이슈가 있다는, 그죠? 이슈가 있다라든지 얘기했죠? 또는 개인이 아닌, 그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네. 개인 투자자가 조금 산다라고 해가지고 종목이 추세를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을 기준봉이다. 그죠?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준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이 중요한데 이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든지 뭐 단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다음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장중에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언제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막 투자 성과를 내가지고 막 성과급을 받고 막 진급을 해야 되는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롭게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나왔네.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가 나왔을 때를 타점으로 잡고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아미노로직스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기준봉의 종가를 딱 돌파하는 여기 캔들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준봉이 이겁니다. 그럼 기준봉이 지금 보시면 장중에 장대 양봉일 거잖아요. 장중에 이렇게 네.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네. 이 윗꼬리를 다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를 확인하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할 때를 타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돌파를 할랑말랑 돌파를 할랑말랑 하죠. 네, 걸쳐있네요. 이때도 들어가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아. 참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네. 기준봉의 종가를 정확하게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캔들이 나와요. 이 캔들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타점이다. 아. 정확한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기준봉이 나왔고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를 한다는 것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미노로직스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지금 최근에 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만 뭐 여기서 만약에 타점 잡고 진입을 하셨으면
뭐 40%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40%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5%, 10% 정도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시더라도 수익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이 매매법을 쓰시면 여러분들 40% 수익 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앵커님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매매법으로 뭐 40% 수익 맨날 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못 믿죠. 네. 근데 저는 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네. 굉장히 쉬운, 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확률이 높다, 그죠? 5%에서 10% 정도의 수익만 꾸준히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그렇죠. 거죠. 차곡차곡 그렇죠. 모으다 차곡차곡. 보면. 그렇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동일한 타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뭐 급등 나오는 종목 따라잡아서 상한가 가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 운이 좋아서 40% 먹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독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2, 3%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제는 상가 먹었는데 오늘 한 3% 수익? 아, 좀만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다가 손실을 바뀝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미노 로직스라는 종목 봤고요. 예. 현대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한번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퀴즈를. 이 종목의 기준봉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이시죠? 자, 우리 앵커님도 한번 맞춰주세요. 자, 이 종목의 기준봉은 이거다. 네. 1번이고요. 이 종목의 기준봉은 이거다. 2번이고요. 자, 이 종목의 기준봉은 이거다. 하면 3번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기준봉을 한번 차트를 한번 넓게 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네, 좀 더 확대를 해주세요. 이 정도 딱 보겠습니다. 네. 1번, 2번, 3번 중에서 기준봉은 몇 번일까요? 전 2번이요. 2번이요? 네. 아, 우리 시청자님들은 몇 번이시죠?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은 3번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기준봉이 여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기준봉은 1번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맞히셨거나 1번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1번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굉장히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게요. 1번이 올라왔다고 예. 하셔가지고 자, 지금 네, 제가 지금 저희 네. 대부분 1번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부탁하는 무진님께서는 최대 거래량 네. 그죠. 1번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최대 거래량이라서 1번이 아니라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의 기준봉이 1번인 이유는 네. 하락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네네. 여기가 기준봉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기준봉이거나 여기가 기준봉이면 저만 2번 했어요.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기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750원에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점에서 40% 떨어진 종목을 과연 어떤 투자자가 매수를 하려고 할 것이냐 쳐다도 안 보겠죠. 오히려 조롱을 할 겁니다. 누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냐고 조롱하면서 안 쳐다보겠죠. 근데 여기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종목으로 수익 크게 내려고 그랬다가 손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정답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이 보겠습니다. 거래량 전혀 없죠. 상승할 네.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확 죽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뚱 하고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300만 주죠. 직전 거래량 대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기간이요? 거의 두 달. 고점 네. 대비해서 하락한 게 두 달. 그죠? 두 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여기 장중에 20% 가까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돌리는 듯한 기준봉이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준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날 따라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날 빠지죠. 이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기준봉의 종가가 여기기 때문에 이게 아까 1번인 그렇죠. 1번. 이게 1번입니다. 네. 27,500원을 돌파해야지 타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쭉 보겠습니다. 계속 돌파가 안 나오죠. 계속 돌파가 안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번이 이거예요. 2번. 2번은 지금 돌파하다가 밀렸죠.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 이 정도 왔을 때 보겠습니다. 이때가 딱 타점이 되는 거죠. 보시면 기준봉의 종가 여기죠. 기준봉의 종가가 여기인데 이 종가를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항상 동반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를 했죠. 네. 그럼 이날 오후장에 오전장에 매매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오전에 들어갔다가 밀리면 손실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지켜보셔도 됩니다. 오후까지 지켜봤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했다? 그럼 타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대바이오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나와주면서 이 타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주가 상승했는데 네. 이 기법을 통해서 30%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동일한 방법,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특히나 지금 시장에 맞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추세 전환 기준봉 그리고 이 기준봉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또는 지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승률도 올라가고 자존심도 올라가고 계좌도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방송을 볼 때는 알겠어요. 그죠? 내가 방송을 볼 때는 아 저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하겠는데 내일 장이 딱 개장하면 어때요? 당황스러워요. 막 맞아요. 내가 막 망망대에 혼자 막 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종목을 이게 또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실전 달라요. 네. 실전 다르고 또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올까?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 맞아요. 이런 거에 막 관심이 쏠리다 보면 네. 이 쳇바퀴 돌리듯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기준봉이 네. 나온 다음에 기준봉의 이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검색기를 동영상을 토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히셔야지만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주식 실력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증시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소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통해서 추세 전환 종목들을 직접 발굴을 하시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저와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추세 전환 종목들을 검색해 주는 이 검색기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검색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중에 저와 직접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장중에 이제 추세 전환 종목들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현대 BNG 스틸도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손실에 지치고 지금 8월부터 지금 시장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 계속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근데 지금이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왜 지금 기회냐? 종목들이 다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 종목도 추세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이 뭐 올라가면은 매매하기가 어렵겠지만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추세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장중에 저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린 검색기를 활용하면서 주식 실력을 더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픈 채팅방에다가 주식산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비밀 번호 1225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하나, 둘, 둘, 오. 제가 또 산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장중에도 여러분들 선물도 드리고 검색기도 드리니까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익을 내려면 또 나만의 이제 매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혼자 공부하다가 이 매매 기준을 잡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요즘 시장, 특히 어려운 힘든 요즘 시장에서 매매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는 이 추세 전환 검색식 실전 강의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이 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하단에 보시면 노란톡 옆에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검색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 클릭 후에 비밀번호 12월 25일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둘, 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휴대폰 기본 어플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1, 2, 5, 하나, 둘, 둘, 오 넣어서 들어와 주시면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이 강의 영상을 좀 접목해서 볼 수 있는 차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우리 앵커님 또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시청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 네. 질문이 괜찮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장중에 과연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여러분들 지금 손실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목을 사기 두려울 수 있어요. 너무 시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추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매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수익을 내야지만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수익을 내야지만 계좌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실수를 했던 이유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사라는 종목 그냥 매수하고 방송 막 돌려보다가 종목 나오면 다음날 매수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친 거죠.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된 겁니다. 그죠? 워낙 손실 많이 보다 보면 위축돼요. 내가 주식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코칭 해드리는데 네. 매수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이제 강의를 네. 조금 해드렸는데 장중에 네, 장중에 이제 네. 강의를 좀 이제 노란톡방에서 해드렸는데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연장선입니다. 자 보시면 현대 BNG 스틸 여기 기준봉이 하나 나왔죠. 기준봉 왜 이게 기준봉이냐면 보시면 22,850원에서 쭉 종목이 밀리죠. 네. 쭉 종목이 밀리다가 이거 하락 추세라 볼 수 있겠죠.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 하락을 돌리는, 그죠? 하락을 돌리는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기준봉이죠. 거래량도 거의 뭐 200만 주가 넘게 나왔고, 네.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준봉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 현대 BNG 스틸이 장중에 거의 한 14,000원, 13,500원 정도에 있었을 때 이 기준봉, 이 현대비엔지스틸 기준봉의 종가 14,580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타점이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노란톡방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장중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현대비엔지스틸이 정확하게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한 10% 정도 나왔어요. 10% 정도. 5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눈에 익히고 아 정말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구나.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장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방송 끝나고 나서 소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 산타클로스잖아요. 여러분들. 산타클로스는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선물을 주고 네. 희망을 주는 존재가 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드리고 이런 종목이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림으로써 교육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봐야지만 실력이 올라간다 생각해요. 방송 끝나고 나서 다음날 장 딱 들여다보면 다 까먹어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뭐 어디 세미나 가거나 뭐 공연 보고 오거나 공부하면 다음날 까먹어요. 어제 제가 무슨 걱정을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복습해야 그렇죠? 계속해서 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을 네. 해야 되고 계속해서 영어 단어도 네. 반복을 해야지 맞아요.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트를 들여다본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예시 종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검색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너무 힘들다. 나 이거 뭐 도저히 갈팡질팡 지쳤다. 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저와 같이 매매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 눈에 익히고 내 걸로 만들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냐면 정말 힘드신 분들, 그죠? 정말 좀 외롭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좀 이제 희망찬 주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한번 도와주실 거예요. 네. 자, 맞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매매를 이제 바로 접목하기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듯이 계속 좀 눈에 익히다 보면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매매 기준도 잡히고요. 네, 수익도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저희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이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우측 상단에 돋보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12월 25일 1225를 넣어주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또 QR코드를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셔서 1, 2, 3 입력 후에 들어오시면 저희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 상승재료 종목들 실시간으로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의 주식산타클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이제 종목상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안내드렸던 노란톡방 같은 방으로 들어와주시면 종목상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이렇게 비중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지금 네, 예식한님이 우리 같이 성투해요라고 남겨주시고요.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은 정말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산타클로스와 함께 하시면서 네, 수익도 한번 내보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희망의 신님도 인사해주셨고요. 맑음님 안녕하세요. 방송 처음 봤는데 정말 잘 가르쳐주시네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점 매수님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79,230원, 죄송합니다. 79,230원,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딱 어떤 섹터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섹터요? 네. 갑자기 여쭤보니까 제가 지금 정지가 됐어요. 아, 원래 그래요? 알았거든요. 원래 아셨어요? 네, 원래 알았는데 이럴 수 있군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라고 제가 네.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2차 전지. 최근에 손실 보신 분들의 99%는
와, 대종목은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네. 2차 전지는 진짜 고공행진이구나. 어마어마했죠. 아니, 내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가 없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맞아요. 같구나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저는 99%라고 봐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79,230원에 지금 진입을 하셨는데 제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고점이 아닌 것 같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96,000원까지 진짜 1000% 가까이 거의 저게 뭐 300% 기간이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에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거의 500%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차트를 분석하거나 뭐 앞으로 2차 전지 뭐 업황에 대해서 투자하신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 다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중에 같이 그렇죠. 들어가신 거죠. 그래 오늘 노란 독방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앞으로 이제 톡방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 종목의 차트만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서 시장 빠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 예. 이 종목도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650만 주 정도, 공매도 금지하면서 650만 주 정도 나오면서 기준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6만 5천 원이 돌파되어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네. 저는 5만 5천 원, 5만 원 라인 때 이탈되지 않으면 한번 기준봉 돌파하는 관점에서 눈여겨보셔라.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예. 기준봉 종가 돌파됐을 때 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준봉 돌파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그렇죠. 하셔서 추가 매수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왔을 때 네. 추가 매수를 타점을 잡고 네. 예, 해서 이제 평단을 좀 낮춰보시라고 말씀 네.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K-엔솔 28,500원 20%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8,500원에 K-엔솔을 들고 계십니다. 28,500원 자리는 네. 제가 봤을 때 어떤가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네. 거의 역사적 신고가와 가까운 구간이거든요. 28,500원이요? 그렇죠. 2021년도에 역사적 신고가 한번 나왔을 때 만들어줬었던 저항 구간대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매하셨던 구간에 전혀 거래량이 없어요. 전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신 거예요. 기준봉도 없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은 지금 바닥 구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요. 근데 2만 원 정도 때까지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들고 가셔도 되는데 네.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면 2만 원 때까지 빠지는 거 지켜보면서 비중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이제 실리지 않는다면 2만 원대까지 내려가신 걸 보면서 이제 비중을 줄여가시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스타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네. 해주셨어요. 정말 종목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타기, 네. 추가 매수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종목 상담도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기 때문에 네. 오늘 아쉬운 만큼 더 많이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쌤 정우철 멘토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같은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